절제냐 보존이냐,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유방을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 또 발견된 시기에 따라 유방을 전절제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유방암. 오늘은 이 유방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의 짜릿한 통증, 약 70%는 단순한 생리적인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통증이 옵니다. 배란기의 호르몬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항체 호르몬이 생기게 되는데 젖꼭지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팽팽해지면 이것을 주기적인 통증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한편 비주기적인 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보다는 유관이 확장된 경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비주기적인 통증은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을 사용하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유방암의 경우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유방암이 생기면 피부가 쑥 들어갑니다. 이것은 암 주위 조직의 성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방에 단단한 몽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나 진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겨드랑이의 임파선에 암세포가 퍼져서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까지 암이 침범하여 벗겨지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유관에서 기원하며 이를 관암종이라고 합니다. 관암종은 유방암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방암은 다른 모든 암과 같이 초기 단계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유방암의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내린 상태로 양쪽 유방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때 유방의 양쪽 크기가 같은지, 피부에 주름이 있는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둘째, 머리 뒤로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30도씩 돌려가며 관찰합니다. 유두의 위치가 다른지, 깊이 파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양쪽 팔을 양 허리에 고정시키고 거울을 향해서 팔과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고개를 숙이고 관찰합니다. 넷째, 왼쪽 팔을 들고 오른쪽 세 손가락 끝으로 왼쪽 유방을 누르면서 꼼꼼하게 멍울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게 유두를 짜서 진물이나 핏빛의 분비물이 있는지를 봅니다. 분비물이 있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가 진단만으로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식생활과 환경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맥도날드의 수치와 유방암을 겪는 분들의 수치가 같이 올라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각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소과된 음식을 많이 먹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음주운하를 많이 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 원주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 보면 2세대의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방암은 초경을 10세 이하로 일찍 시작한 경우, 혹은 폐경할 나이가 지나서도 월경을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들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경우와 같아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수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한국 유방암 환자는 최근 20년간 급증하였고 폐경 전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증가, 유방 보존술의 증가, 상피내염을 포함하여 조기암이 증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주의하세요.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방은 여성 고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과연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도 여성에 비해 상당히 빈약하지만 유방 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남성도 유방암의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들보다 늦은 연령대에 주로 발생하는 편이고 국내에서는 전체 유방암의 3%가 남성 유방암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의 원인은 혈중 여성 호르몬의 증가, 남성 호르몬의 감소, 유전성 요인과 방사선 및 고열의 노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방암은 어떻게 검사할까요? 기본적으로 X선 촬영, 초음파, 유방 MRI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X선 촬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서 미혼 여성에게는 방사선 노출을 주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행합니다. 둘째,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바늘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방암 수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을 전체적으로 다 떼어내는 경우를 전절제술이라고 하고 일부만 남기고 유방 모양이 유지되는 수술을 부분절제술 또는 유방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을 살리고 싶어 하시겠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방의 크기가 얼마나 되나입니다. 적절하게 암을 잘라내도 유방의 모양이 유지되어야 유방 보존술도 가능합니다. 가슴을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암이 있는 경우는 조금만 잘라내도 유방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보존술이 불리합니다. 둘째, 위치나 다발성 여부, 병기 등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암이 육안 안에 갇혀 있어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는 관상피내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유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에는 역시 보존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방을 살리는 보존술의 경우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조기 유방암의 경우이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 접근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존술을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보존술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나라 유방 보존율은 60% 정도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암 성형술이라고 하여 미용적인 차원에서 성형의 개념을 도입해 유방을 복원해주는 수술법의 발달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보존이냐 절제냐 선택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재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애매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선택입니다. 물론 생존율이 높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모든 가능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선택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에서 암이 바로 육안으로 퍼지기 전인 조기 유방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도 좋아지고 방사선 치료도 좋아지고 한국의 치료 성적이 구미 선진국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정기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 후에 적절한 식생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체중관리가 환자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유방, 알아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건강을 만나세요.